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현대의 더 럭셔리 그랜저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1년식으로 약 17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던 차량입니다. 그럼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은 아쉽게도 유사고로 분류가 된 차량인데요. 쿼터 패널과 리어 패널 쪽에 부분 교체가 이루어졌던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골격 부분이 아닌 외판의 단순 교환이었기 때문에 성능 부분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좋은 선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량 하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랜저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볼게요. 네, 머플러 보시면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열에 의한 변색과 함께 살짝의 부식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행에 전혀 지장 없는 정도의 부식이니까요. 장거리 주행하신 후 머플러 쪽은 점검 받아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보시면 코일 스프링과 댐퍼 쪽 양호한 모습 띄고 있고요. 네, 멀티링크 쪽에 녹에 살짝의 세월에 의한 녹이 슬어있는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는 부식이 없으니까요. 네, 주행하시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8mm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6.06으로 약 70%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요.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바디 프레임 쪽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띄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유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차량은 누유 부분에서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엔진 오일팬 쪽에 미세 누유 흔적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미션과 미션 오일팬 쪽에도 미세 누유 한 방울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등속 조인트 쪽 보실게요. 이 부분이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구리수가 유출되는데요. 네, 터짐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엔드 부싱이나 로우암 볼 조인트까지 제자리에서 유격이탈 없이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확인해 보실게요. 네, 반대편도 보시면 등속 조인트나 타이로드엔드 부싱, 로우암 볼 조인트까지 제자리에서 튼튼한 모습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6.52로 약 75%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해당 차량 타이어 얼라인먼트 상태도 훌륭했고 하부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비대면으로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 고장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엔진에 고장코드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회전수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의 회전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에서 굉장히 안정된 일직선 그래프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미션 상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을 끄고 엔진룸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다시피 엔진룸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오일 수치 먼저 검사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오일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엔진오일 수치 11.5%로 약 5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네, 뒤쪽으로 보시면 네, 스티어링 오일도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고요. 냉각수도 육안상 네, 적정 수치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브레이크 오일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당장의 소모품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차량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17만 1475km로 확인되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위쪽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블랙박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네,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시동입니다. 또 오토 에어컨도 장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1열의 열선 시트, 불이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해당 차량은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는데요. 대시보드 쪽이나 센터패시아, 네,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가죽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내려서 전자석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본네트 쪽에 군데군데 살짝의 스톤칩이 있는 모습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 깨지거나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고요. 앞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찌그러짐이나 스크래치 없습니다. 앞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도어 쪽도 보시면 네,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나 네, 문콕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뒤휠도 굉장히 훌륭한 상태로 확인되었고요. 네, 뒤쪽으로 보실게요. 뒤쪽 보시면 테일램프 쪽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고요. 네. 운전석 쪽 보시면 네, 운전석 쪽 도어에도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나 네, 그런 손상은 없는 것으로 해당 차량 연식 대비 관리 상태가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럭셔리 그랜저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 상태가 굉장히 훌륭했던 차량이었습니다. 또 성능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모습 띄고 있던 차량이었는데요. 엔진과 미션 상태는 물론 소모품 관리까지 잘 되어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금액도 메리트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실차주번호로 연락주셔서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